안녕하세요. 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구아사, 괄사라고 부르는 이 마사지 도구를 가지고 페이셜 마사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괄사들은 10년이 넘은 것들이에요. 쓰다 안 쓰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최근에 구입을 하신다면 더 좋은 제품들을 세트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실 거예요. 도구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할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압력을 줘서 피부가 무리스럽게 하면 안 되고요. 이 기구마다 모양이 다 다른데 제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이런 하우투 영상을 보시고 본인한테 적용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생긴 게 다르잖아요. 본인 근육의 면에 맞추어서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 영상도 참고로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서 본인 근육과 림프절과 이 골격을 고려한 마사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괄사를 이용한 페이셜 마사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초까지 바른 상태인데요. 오늘 얼굴 괄사 마사지에는 호호바 오일을 소량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괄사가 움직일 때 너무 뻑뻑하지 않을 정도만 사용을 해줍니다. 이대로 잘 거고 세안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의 오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본형 괄사를 사용합니다. 넓은 면을 턱선 아래에 대주세요. 턱을 손으로 잡아 고정한 후 끌어올리듯이 마사지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넓은 면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겨주고 다시 세워서 하나, 둘, 넷, 다섯. 끌어당긴 끝점을 지압하듯 눌러줍니다. 끌어올려서 지압점을 눌러줍니다. 끌어올려서 다시 눌러줍니다. 이렇게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해줍니다. 턱을 잡아서 고정을 한 후 넓은 면을 이용해서 끌어올리듯 마사지를 해줍니다. 둘, 셋, 넷, 다섯. 다시 올릴 때는 올린 부분 끝을 지압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굴곡 있는 면을 사용해줍니다. 피부 근육이 스트레칭 되도록 손가락을 이용해서 마사지하는 면의 반대쪽으로 잡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두 번째 동작을 반복할 때는 지압점도 함께 잡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한쪽 굴곡면을 이용해서 아이서클 마사지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넓은 면을 이용해서 이마 마사지를 해줍니다. 반대편으로 스킨을 홀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서리 부분으로도 마사지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이 한쪽 면이 이 반대편보다 훨씬 긴장감이 살면서 얼굴이 탄력이 있어진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길게 마사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거든요. 피부가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세트를 더 하셔도 됩니다. 이제 가로 마사지를 끝냈고 세로 마사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굴곡면을 이용해서 머슬을 끌어올려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지압점을 눌러줍니다. 셋, 넷, 다섯. 아이브로우 부분을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다시 넓은 면으로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지압점을 잡고 마사지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긴 괄사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넓은 면으로 끌어당겨줍니다. 그 다음 모서리를 이용해서 다시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 볼 쪽도 마찬가지로 넓은 면을 이용해서 끌어당겨줍니다. 그리고 모서리 면을 이용해서 올라올 때 지압점을 잡아줍니다. 이마 부분도 끌어당기듯이 마사지를 해줍니다. 모서리 면으로 지압점을 눌러줍니다. 세로로 머슬을 끌어올려 당겨줍니다. 이 마사지한 면이 눈이 더 번쩍 떠진 그런 느낌이에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쪽 면도 마사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 헤쳐져 있던 얼굴 머슬들에 긴장감을 주고 혈행 개선과 림프 순환을 좋게 해서 맑은 안색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괄사 마사지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일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자러가도 될 것 같은데요. 좀 이런 남아있는 오일감이 싫으신 분들이나 조금 오일리한 피부이신 분들은 티슈로만 닦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일을 닦아낸 후에 자기 전에 건조함을 느끼면 다시 보습제 하나를 이용해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엄지 경락법으로 크림을 발라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시간을 내서 이 정도만 얼굴에 마사지를 해줘도 안색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귀찮아도 마사지를 마치고 나면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피부 탄력감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쫀쫀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가 모여서 주기적으로 셀프 경락을 하기로 했는데요. 괄사를 이용해서 보다 편한 마사지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100세 관리 클럽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로 이렇게 셀프 경락하도록 권하면서 격려하는 클럽이에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 이어서 롱테이크로 마사지를 한번 해볼게요.